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어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을 다녀왔는데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보이는 소방차가 시선을 사로잡네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 전시되어 있는 소방차의 종류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구급차. 헬로카봇의 댄디와 똑같죠. 응급환자 등에게 의료행위와 신속한 이송을 주목적으로 수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소방순찰차. 재난 위험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예방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입니다. 생화학인 명구조차. 화생방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으로 양압설비, 제독장비, 기상측 정장비 등 첨단 장비가 갖춰진 차량입니다. 배연차.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 연기 배출 등의 주목적을 수행하는 자동차입니다. 구조공작차.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 및 구조장비와 함께 구조활동을 하는 자동차입니다. 소방펌프차. 화재 진압을 주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입니다. 소방물 탱크차. 소방펌프차 등의 물 공급을 주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입니다. 소방사다리차. 굴절식 27m, 건축물 등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주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입니다. 소방사다리차. 직진식 52m, 건축물 등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주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입니다. 지휘버스. 각종 재난 현장에서 현장의 지휘, 안전관리 등의 주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통신 및 기타 장비를 갖춘 자동차입니다.